안녕하세요. 신대원 118기 허브하그의 하구회장 전정민입니다. 저의 최고의 파트너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뭔가 어떠한 상황에도 저를 늘 신뢰해주고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누구보다 잘 서포트해주는 정말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자신의 먼 출퇴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으로 함께 이사를 와주기도 하고 또 주일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산의 길목교회에 함께 출석하면서 또 여러모로 그곳에서도 저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한결같고 든든한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동역하게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남편, 늘 고맙고 위안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미국에 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미시시피라는 주 안에서 이제 미국인 백인 아주머니 앨리스 아주머니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처음 걸음마 떼듯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모든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는 시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신 그 가슴 뛰는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한국에 귀국하여서 정말 부모님의 반대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에 입학하였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초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구회를 처음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작정 기도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정 기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제가 하구회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하구회장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이전에는 그냥 학생으로 볼수 없었던 여러 부분을 눈여겨 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후보자 등록 하루 전에 저는 그때 했던 제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에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허브하그웰를 또 이끌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정말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허브하그웰가 하구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저는 이렇게 장신대 하부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구회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 자리를 섬기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저 스스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매일매일 일어났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많은 허브 임원들을 붙여주시고 또그 가운데에 정말 보람 있게 하부님들을 섬기면서 저 스스로도 참 기쁘고 또 하부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격려를 통해서도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진짜 너무너무 바쁩니다. 네. 많은 하구 여러분들
부족한 저희 허브하그에 대해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신대형 기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